잘 보세요. 독일어 유형 모의평가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보시면 이제 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분포를 했는데 이제 발음하고 어휘는 염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뭐 장단음이다 아니면 강세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뭐 항상 염두에 주시고 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의 뭐 발트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숲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다음에 아까 형용사의 scharf라는 거라든지 아마 동사의 아까 이렇게 felt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렇게 blieben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니었다는 거. 회화는 어김없이 15개 이상에서 17문항이었는데 그다음에 막맨 처음에 나오는 그 우리들 발음 문제 같은 것까지 합치면은 그런 거니까 결국 한 15문제 정도는 정말 회화에 우리들이 두 사람의 혹은 몇 사람들의 대화를 갖다가 제대로 우리들이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근데 그 회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보셨지만 창문 좀 열어줄래? 뭐 이런 일상적인 거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표현. 이 샵에 콥슈미아 두통이야. 뭐 질병에 관련된 거.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를 분명히 아신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광고랑 어떤 그런 관용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독해가 한 문장이 더 늘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경우 삼사격 집의 전체사 아까 그냥 삼사격을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표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묘사, 그 다음, 뭐, 아까 45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기차의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어떤 교통에 관련된 표현들. 명령법 같은 거 있었고 과거 표현이 상당히 이번에 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장 독해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것도 좀 어려웠을 뿐이지 회화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고난이도의 문법적인 출제는 거의 28번인데 30번도 그렇게 뭐 쉽다라고는 할수 없는데 제가 봐서는 쉽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게 더 깊숙하게 전체적인 문법의 내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인 문제 분포는요. 회화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법은 이제 명령법 아까 나왔고요. 뭐 사인 동사, 그다음에 하벤 동사도 이제 알아놓고 외화된 동사까지 알아두면 더 좋겠죠. 동사의 과거 분사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나왔었던 불가사 명사 있잖아. 이 샵의 필 게펙 같은 거, 필 사이트, 필 게일트 뒤에 우리들이 명사가 변하지 않을 경우는 아 그것은 머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르죠. 사격이 부사구 같은 게 아까 그런 것들이야. 나는 한달 동안 했을 때 I nen monat 이렇게 사격을 갖다 썼을 때. 근데 요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뭐 지난주 같은 거 보면 지난을 let's를 쓰는데 voke가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성의 사격이 뭐예요? die 돼야 die, let's de voke. 이런 것들이 이제 사격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확립이 되어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수거의 형태, 여기서 시히 동사, 시히 에아간 위버가 나왔을 때몇 개월 쓰는지. 근데 분리, 비분리 동사 어떤 해석 같은 거 많이 나왔고요. 관계되면서 뭐 하나만 나왔지만, 뭐 얘가 무슨 뭐, 독해 같은 데에서 해석으로 나올 때이 관계대명사를 안 배우면요 해석이 약간 중간에 끊기니까 이런 것도 미리 사전적으로 좀 쉬운 것들 미리 해놓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 다음 시험에 기대되는 문법을 갖다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형용사의 비교하고 최상급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삼사격 지배전치사 항상 여러분들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문법들은 다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형용사 어미 변화 같은 거 아까도 보셨잖아. 형용사 어미 변화 그다음에 사인 하벤에 결합되는 PP에서 사인하고 결합된 아까 게블리벤 이동하는 거 안개콤맨 같은 거 알아주시고 접속법 이식의 형태 어떤 공손한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다스 문장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뭐 간접 의문이라고 해가지고 네가 몇 살인지 나는 모른다. Ich weiß nicht, wie alt du bist. 같은 거 했을 때 간접 의문도 부문장에 속하기 때문에 동사가 맨 뒤로 오는 형태.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데 er wurde geboren. 이런 것들 다 수동이거든요. 수동의 문장은 질문으로 나오지 않지만 독해 같은 데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해석을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미리 배우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저랑 같이 공부를 쭉 해오셨던 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너무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Auf Wiedersehen.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